오래된 동네를 화사하게 바꾸는 환경 개선 사업, 요즘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래돼서 삭막한 느낌을 주는 옹벽이 멋진 화폭으로 변신하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강서구 곳곳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서 있는 염창동의 대형 옹벽, 삭막했던 옹벽이 화사한 색채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염창동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스토리를 벽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화곡동 오래된 골목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오래된 옹벽들이 많아 도시 환경과 지역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따뜻하고 산뜻한 느낌의 페인팅 작업으로 마을이 화사해지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며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디자인이 가미된 버스 승차대를 세우고 지역의 전시 포스터를 게시하며 문화예술이 흐르는 버스 정류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화곡 본동에서는 불법 광고물로 오염된 전신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희망 문구가 들어간 불법 부착물 방지 시트를 설치해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이용한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가며 강서구만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